시랴 삼경. 시다 소리가 아이 울음소리가 철양하네 철양하네 불쌍하건 불쌍하건 사가 시겜봉 사가 아이 탈래는 구나에 아이 탈래는 구나 시다 치랴삼경경안 내려오고 경 그렇게 해서요 다시 치랴삼경 시다 소리가 아이 울음소리가 철양하네 철양하네 불쌍하건 불쌍하건 사가 신봉사 아이 탈래는 구나에 아이 탈래는 옳지 구나에 우리 보니까 저쪽으로 늘 결석 안 하고 잘 저렇게 언니 잘 봤네. 내공이 쌓였어. 우리 멋쟁이다. 치랴 사감인경 야밤중에 시다 치랴 경이 아니라 경경 금야시다 지려삼경 야밤중에 야밤중에시다 야밤중에 아이고 흐름 소리가 아이 아이고 흐름 소리가 아이고 흐름 소리가 철양하네 철양하네 불쌍하건 불쌍
자기 탈래는 구나해. 아이 탈래는 구나해. 내가 혼자 해드릴게. 녹음 드세요. 지려 삼경 야밤 중에 아이고 그럼 소리가 철여가오네. 불쌍 허건 신봉 사가 아이 탈래는 구나해. 짤막하지만 이제 이 분위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심청가를 조금 배우게 될 거예요. 그때 신봉사의 그 정서, 그 신봉사의 그 처절한 이제 그 아주 그 엄청 고생하잖아요. 그 에? 앞도 못 보는데 부인 일찍 죽어. 뭐 일찍 죽기는 뭐 일찍 죽어도 그냥 아주 애기 낳자마자 그냥 초칠 안에 죽었는데. 예? 산후 손대 없어. 바로 죽었잖아. 산후풍으로. 예? 죽은 게 어떻게 해요? 그 동양젖으로 그거 애기 하나 키우잖아. 얼마나 이랬어. 근데 젖이 나와, 멋이 나와. 애기는 뭐 알아? 저, 그냥 젖달라고 울었었고, 예? 그냥 그 밤에 애기한테도 고달프디 고달프고 힘들지. 근데 그거보다 더 힘든 건 누구요? 신봉사요. 애기도 죽겠지. 불편하고. 기저귀도 막 제때제때 엄마가 갈아줘야 되고 뭐도 하고 비율을 하나도 안 맞춰주고 그저 그러고 있으니 애기가 얼마나 힘들겠어. 애기가 얼마나 힘들으면 그렇게 자지르게 울겠어. 아이고 징그라. 선생님 공감을 해가지고 그러니 신봉사는 또 얼마나 불쌍하고 에? 얼마나 불쌍하냐고 이 신봉사가. 젖이 있어 멋이 있어. 고생문이 뭐니? 징그러워. 참말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심청가도 이제 좀 배워줘야 되거든. 봄에 이제 한 4월 이렇게 저기 배워야 되겠네. 이렇게 맛을 저기 이걸로 내가 그 분위기를 한번 착 시그널을 올려주는 거야. 이렇게 슬픈 거 배울 거야 이러고.